뒷모습만 찍으면 돼? 여기 일하시는 모습을 이게 한 분 한 분의 이 수고로움이 우리 청도가 더 이쁜 청도가 될 겁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찍습니다. 아니 그거 내가 올리고 싶어서. 아이고 아이고 그랬죠. 손 흔들어 주고 이래야지. 그치? 아, 감사합니다. 또 요 안쪽에서 열심히 잘 죽을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장? 여기 사무장입니다. 잠깐만. 우리 사무장님, 고생하신 사무장님. 항상 우리 청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일선에 앞서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김여청 왔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사, 떡볕이 한번 해주죠. 배꼽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맞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원봉사센터의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우리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는 너무 자주 해주셔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청도 자원봉사대는 이 반찬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도군에 소외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다 챙겨주시고 또 결손가정까지 더 풍족하게 하시는 부분은 제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저도 청도 자율방범대, 어영수방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모든 걸 봤을 때는 우리 여기 무녀회라든지 청년회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성수목수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자금만큼의 극대치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도군에 이제 의원이 됐으니 우리 청도 여성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또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기꺼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앞에 서서 제가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가 늦게까지 계속 작업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찍 나와갖고 이렇게 만나 뵙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게 준비하신다고 하루 만에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장을 보려고 그러면 2, 3일 전부터 장을 보셔야 되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시겠나 생각을 해보니 제가 더 나서서 청도군 여성자원봉사센터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지 더 강구하고 청도군 자원봉사센터가 더 많이 이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환영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기꺼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뜨거운 감정으로 봉사를 하시는 우리 여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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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아까운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우리 문화재 다이 새끼를 걸려 잘하는.